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요도가 신한 남자 요신남 젠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가장 많이 하는 연애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우리 팀정들이 아이번이라는 생기다가만 챔프를 고른 것도 모자라 상대 블루에 와드를 하길래 블루를 가는 줄 알고 같이 가준다는 핑을 찍었는데 뭐야 알아서 함이라 했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건 마치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배가 부르신 여성분이 보여서 임산부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임산부 아니라고 기분 나쁘다며 오히려 제 쓰다구를 때린 상황이랄까요? 비유가 족같다고 논란이 될 것 같다고요? 그 논란이 되기 전에 뻑큐나 드시면 안 될까요? 하하, 농담입니다. 어쨌든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당치도 않은 갱각을 보고 있어서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핑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면 아이언도 안 맞아줘요, 이 양반아.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꺼져요. 그 와중에 상대 정글은 마첼들도 눈치채지 못할 법한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루트로 개밀었고 아무리 윤회장인 요신남 젠탑이라지만 이건 못 도망가죠. 이때부터 심기가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족같은 상황에서 족같이 생긴 아이번 선생이 아까의 싸퉁바가지 없던 언행에 미안함을 느껴서인지 땅굴 대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에코도 오는데 거기 숨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붕쓸 깨요. 아니, 18년아. 그 순간 저는 거기에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냐고 채팅을 치려던 참이었는데 라이엇이 제 69번째 정지를 걱정해서인지 갑자기 화면이 관전자 모드로 변하더라고요. 응분해서 채팅을 치던 와중이었어서 뭘 눌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순간에 찐으로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키보드에 대고 샷건도 6번 정도 쳐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녹화를 끄고 다음 판을 가자. 하하, 농담입니다. 전판은 다행히 팀원들 덕분에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앞서 님배에서 버블도 먹었겠다. 이번 판에 잘하는 모습을 얼른 보여드려 이미지세 신할 생각에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 우브라리 살짝 쿵 땀이 차며 떨렸습니다. 하하, 더군다나 상대는 족바 뽀삐이고 제가 또 제이스로 뽀삐 잘 펴는 걸로 플레이에선 유명하거든요. 이런 걸 제 입으로 말하면 민망하긴 한데 예전에 뽀삐장인 얼른 와주세요. 아니, 이 난리창을 도대체 왜 맞는 거야 진짜. 피지컬 없어요. 아이 참, 18 도움이 안 돼. 진짜 뭐 하세요? 아니, 이 난리창을 도대체 왜 맞는 거야 진짜. 엄청난 정글 차이로 인해 탑에서의 전세는 역전되었고 이후엔 포 선생에게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으며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 판도 깔끔하게 포기하고 녹화를 종료할까? 깔끔하게 포기라. 그 순간 저희 내리를 스치는 단 한마디가 떠올랐죠. 포기는 배추김치 셀 때나 하는 것. 그래, 지라비아 선생님 말이 맞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 이봐, 젠틀한 탑! 언제부터 그렇게 포기를 쉽게 하는 남자였지? 라이엇이 억까할 때나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만 녹화를 끄고 개인의 감정 때문이 아닌 탑의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 나 젠탑!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장면 잘못 가져왔다.
자, 이렇게 중나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영상들을 꽁에 취해 영상 만드는 거에 맛이 든 남자 젠탑이었는데요. 다음번엔 정말 잘하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아직 젠탑은 실력파 BJ라는 인식을 똑똑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쳐야겠지요. 큐반의 똥싸도 마지막에 잘하면 무조건 탑 차이. 그리고 섹스.